누구세요? 저희 이 집 둘째인데. 그러신 아주머니는 누구세요? 아, 네. 전 가끔 어머니 돌봐드리는... 도우미 아줌마구나. 뭐야, 형님. 아버님 형편 안 좋으시다더니 도우미 아줌마까지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여유 있으시네, 뭐. 그런 게 아니라... 아줌마, 나 물 한 컵만 줘요. 네. 어머님, 저희 왔어요. 저 방금 잠 드셨는데 좀 기다리시죠. 저희가 저녁 약속 있어서 금방 가봐야 되거든요. 어머님, 어머님, 저희 왔어요. 어머니, 잘 지내셨어요? 알아듣긴 뭘 다 알아들어요. 우리도 못 알아보는데. 비켜. 어머님, 우리가 누구예요? 네? 말씀 좀 해보세요. 어머님, 우리가 누구냐고요? 강도야! 어머님, 정신 차리세요. 그러지 마세요. 놀라신 것 같은데. 미안하다. 놀랐지? 아니, 저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? 당장 요양원에 보내야죠. 여보, 형한테 학교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얘기는 들었다. 많이 속상하지?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요, 뭐. 못나긴. 돈만 있어봐. 학교 발전 기금인가 뭔가 은근히 기뜸 있었을 때 질렀어야 했다고. 저 아버님, 저 그러지 말고 이참에 어머니 모시고 시골로 가시는 건 어때요? 시골? 네, 요즘 그 기농이다 뭐다 해서 젊은 사람들도 도시생활 정리하고 내려가는데 어머님도 이런 답답한 도시보단 훨씬 낫잖아요. 그런가? 아침 뉴스 보니까 여기 곧 재개발로 보상 나온다던데. 근데 이 집 팔아봤자 은행 융자 갖고 나면 몇 푼 안 남아. 시골에 집 한 칸 사겠... 뭐하러 쓸데없이 돈 들여서 집을 사요. 그 시골엔 빈집도 많다던데. 그래, 네 엄마한테 물어봐마. 이 집은 니들도 알다시피 니들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기도 하고 네 엄마가 평생 쓸고 닦고 우리 가족 위해선 네 엄마 집이야.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물어봐. 아, 어머니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언제요?